엄마의 목소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분석 시작. 자, 갖고 온 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응? 비슷하게 들리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맞아요? 네. 두 번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요거이 얼마나 이제 비슷한지를 보려면은 이 성문이라 그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렇게 지문처럼 나타낸 거를 소리 성자에 지문 문자를 써서 성문이라. 사람의 목소리를 줄무늬 모양의 그림으로 나타낸 성문. 사람마다 각각 고유의 성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냥 여기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건데 네. 이제 말을 하는 이 패턴도 비슷하고 요 간격, 요 간격이 뭐냐면은 목소리 톤이에요. 아~ 요 톤도 동일하고 또 공명 울림이라 그래가지고 울림하는 위치도 동일하고 단 이제 엄마는 나이가 조금 있다가 보니까 약간 저음 위주로 비슷하고 고음 쪽은 예, 좀 약간 차이가 나는데 아무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눈 감고 들으면 비슷하죠? 네. 그래서 예은이 목소리는 초록으로 지금 나타냈어요. 초록 그래프로. 초록 그래프로 나타내고 엄마는 붉은 그래프예요. 성대톤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여기 이제 꼭지점인데 여기 꼭지점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톤 이것까지 비슷한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기 고음 부분에서 그 예은이는 아주 맑고 쾌활하게 혀라든가 이렇게 치아 움직임이 나오는데 엄마는 말을 할 때 상대적으로 이제 입을 크게 벌리지 않나 봐요. 그래서 고음 쪽이 별로 안 나와요. 아, 선생님, 단지 여자고 뭐 같은 말을 해서 그렇게 들리는 거 아닌가요? 아, 아주 관찰력이 탁월해요. 그래서 그걸 입증해 주기 위해서 우리 대우대원하고 우리 작가님의 목소리를, 작가님도 여자니까 목소리 한번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이번엔 담당 작가와 대우대원의 목소리를 비교해 볼 거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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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예, 대우대원이 목소리를 냈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났죠? 네. 여기 보면 알지만 이 첫 부분부터 이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기본 톤이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위치에 있어요. 아~ 다른 위치에. 작가님은 붉은 색깔로 나타냈어요. 이게 이제 예은대원님 거고 초록이 요거는 작가님 거야. 여기 들쑥날쑥한 붉은 패턴이 이렇게 된 데 비해서 요거는 좀 맞아요. 전혀 다르죠. 여기는 특성이 없는데 여기 중음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소리를 나타낸다. 패턴이 어떻게 보여요? 어, 저는 전혀 다르게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서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일식.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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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을 살펴보니 목소리가 확연히 다르네요. 아무리 이 목소리를 달리하려고 해도 이걸 성문을 보면은 비교가 뚜렷하게 돼서 그 사람 목소리인지 아닌지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어요. 교수님, 저랑 엄마랑 목소리가 비슷한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 단어를 많이 길게 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네. 요 주어진 발성만 갖고 비교해봤을 때는 엄마랑 예은대원과는 목소리 유사도가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와. 구분을 못할 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맞아. 그래서 내가 구분을 못한 거였어.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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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문과 목소리의 파형으로 두 사람의 목소리가 닮았다는 것 확인. 봐봐. 목소리가 똑같다 했잖아, 내가. 그러게. 정말 신기하다. 아니, 잠깐만. 근데 어떻게 목소리가 똑같은 거지? 그러게, 그것도 궁금한데? 그것도 알아보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목소리는 어떻게 담는 거죠? 선생님.
선생님, 제가요 저희 엄마랑 저랑 목소리가 닮았다는 걸 확인하고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